사무엘상 23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기 어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다윗이 그러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목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그를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편안하다 하든 아니면 문제 속에 있다 하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 지금 율법이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과 같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이 항상 내 앞에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자라는 의미는 율법을 무시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너는 죄인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지금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나온 이 사랑은 복음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율법이 있어서 늘 나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복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내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어찌해서 내가 다시 육체의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자자손손이 땅을 소유하게 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 이것은 하늘나라를 얻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두고 율법 때문에 육체가 늘 긴장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육적인 행위나 열심이나 이런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앞에 사망 권세자가 나를 죽이려 갈 때 그것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다 진멸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베푸신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에요. 그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징계가 늘 있지만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말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주는 믿음의 말입니다.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라. 내가 피곤하여서 내 손이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 되었다는 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손도 피곤하게 지쳐있고 무릎도 연약해져서 구부러져 있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은 곧게 우리 앞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바로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곧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내가 곧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흔들리고 저런 문제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그 도피성을 향해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산성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죄의식을 집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자꾸 율법 앞에 비추어서 뭔가 죄가 드러날 만한 것을 갖다가 주면서 우리 심령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죄사함의 은혜는 어떨 때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버지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고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힘입는 게 바꿔서 말하면 육에 대한 내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느 기용의 한 말 중에 The all and noth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부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전부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때문에 늘 위로를 받고 은혜 때문에 늘 자신감이 생기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되고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저기 보이는 십자가의 어떤 사인,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는 십자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 심령에 들려진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게 십자가 아니라 내 심령에 있는 게 십자가예요. 내 심령에 있는 십자가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율법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지만 또 율법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것을 더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로 다가오고 있지만 요나단은 율법을 우리 앞에 줄 때 말씀으로 나올 때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너는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자기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요나단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하려는 것이 그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구원을 이루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바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교사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세우실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앉으려고 하는 사울 왕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이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바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난 우리가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이 되어진다는 말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먼저 되어지고 율법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행위로 뭔가 어떤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가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어서는 자, 죄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순간에 쓰러졌어도 또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온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너는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에 숨어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은 자기의 자리를 내어 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사울 왕이 아니라 훗날 바울이 된 사울. 그가 다소 지방에 있는 것을 알고 사도들은 그에게 나아가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는 곳이 세워진 거죠.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기름부음을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나바는 죽어지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되었다고 항상 나는 우두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리가 무엇이고 주님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서 세우고자 한다면 세워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세웠어요.
하지만 그 잘 세운 교회에 부목사가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그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보다 능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자리를 아는 이 요나단의 믿음, 내가 물러갈 때가 있고 내가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우린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막 그 기초돌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때는 시험받아요. 이 처음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문제가 됩니다. 개척교회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창기 교회를 세울 때부터 있던 분이 찾으면 거의가 떠났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보다 더 일을 잘한다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 기름 부음을 주시고 쓰시든 아니면 다른 기름을 부어서 더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시든 내가 쥐고 있고 이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을 믿는 믿음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믿음이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돼요. 항상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시도록, 그것이 비록 요나단이 자기 왕좌에 앉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좌에 앉고 그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취하게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를 축복해주면서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겸손한 믿음이죠.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 세베대에 두 아들을 그 어미가 데려다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하나는 왼편에 주님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죠. 이것이 다 욕심이에요. 나는 nothing이 되어져야 되는 거,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이냐? 그렇다면 나도 그 겸손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3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지금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지금 손이 약해졌어요. 무릎이 연약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는 낮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그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끔 권할 수 있는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굳세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건은 이 말씀을 보면 원수가 어떤 해를 끼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원수들이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해할 때 그 해한 것은 나를 해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예요. 함부로 대적한 죄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직접 하지 말라고 한 말,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반드시 사울에 대한 보복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내가 억울해서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고 뭔가 그것이 내 속 시원할 정도로 다 해코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이 안에 담고 있다면 뭐가 찾아오냐? 그 원통함, 그 분노, 그리고 그것을 원수 갚지 못해서 하는 어떤 자책, 뭐 이런 것들이 다 찾아와요. 더러운 영이 오히려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원통한 일을 당하였어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 이스라엘을 쳐도온 블레셋을 누가 대신 싸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거든요. 하나님이 다 싸웠고 하나님이 다 진멸했고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보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구약이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모압을, 암몬을, 애굽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진멸했어요. 그 이유는 비록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범죄하여서 그것을 혼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냐,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건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억울한 것도 다 그분 앞에 맡기면 반드시 주님이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고. 우리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만 힘입으면 돼요. 주님을 힘입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다시 언약을 하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친구의 언약이었어요. 절대 변함없는 친구의 언약. 그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제 요나단은 떠나갑니다. 다윗만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친구.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게 한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왔기 때문에 친구가 되냐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이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께서 가지신 그 이름을 또한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는 한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공존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언약을 맺으신 사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오늘 약속한 그 약속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주 안에서 이렇게 친구의 맹세를 하고 간 요나단,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와서 친구의 맹약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맹약은 어떤 맹약이에요? 네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나와 내 후손을 돌아봐라는 거. 그의 언약이죠. 이제 그들이 친구로 맺은 언약은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다는 언약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구원을 얻게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를 죽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도 허물지 않고 그도 용서해야 되는 건 그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으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을 함께 받도록 주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끔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이름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늘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굳세어라. 다리를 굳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전하여서 그들도 살게 하는, 그들도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생명임을 맺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쓰러지는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주신 은혜를 입고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 네가 먼저고 나는 다음이라고 한 요나단의 말. 우리가 먼저 된 자요, 율법은 나중된 자들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멸망시키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화합, 평안의 띠로 서로 매일 때
화합되어야 되는데 겸손과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굳세어라 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관계로 맺어졌는지,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어떠한 말을 하고 다윗을 세웠는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 은혜 안에서 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손이 강해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무릎이 굳게 세워져서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더라고 한 것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보복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갚으려고도 말게 하시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께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 앞에서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우리의 무릎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손은 강한 손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굳세라고 권유하며 세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뜻이기에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또 율법으로 지킴으로 의롭다 그리고 하려는 모든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단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 정말 자기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 입은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겸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